한민족이야말로 정말 사하라 사막에 갔다 놔도 살아남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벌판에 갔다 놔도 살아남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DNA 때문에 남들이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우리 민족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흩어졌거든요.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각지에서 우리 교포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역,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선교사 내보내서 하고 있는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 황금, 영의 황금 5장 중에 큰 부분을 뚝 떼어다가 남한에다가 딱 해서 지금 180만이 들어와 있는 걸 주신 것, 그 다음에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는 방법이 굉장히 오묘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시키시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 이 한디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략팜 시간 내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캐나다하고 호주를 가서 거기 교회들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김태현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이게 거기 사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공자 앞에서 제가 경을 읽는 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 제가 발견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이제 저기 페이지로는 제가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딜 가든지 이거 써내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그러면 분들이 저를 쳐다보진 않고 이거 자꾸 여기를 내다본다고요. 그래,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이게 절대 강연은요, 대화입니다, 이게. 눈과 눈을 맞추면서. 근데 이걸 보고 계시면 잘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꾸 써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써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캐나다부터 제가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오늘 오전에 가셨었던 그 선교 전략에 관한, 우리 이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에 관한 것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얼른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다른 문제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떼거질 써서 그 이렇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 캐나다를 보니까 말씀이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땅덩어리는, 근데 호주는 우리나라의 35배입니다.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반도 안 돼요. 2,5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넘는 땅덩어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 똑같습니다. 캐나다 사실은 더 커죠. 얼어붙어 있는 곳에 합치면 엄청나게 큰데,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뭐 여기 오정호 선교사님이랑 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캐나다하고 호주를 제가 가서 발견한 게 아주 너무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을 시켜서, 한국 크리스천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하실 건가 하고 놀라잡아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려고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원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 때부터 시작하셔서 2000년 동안 해오시던 그 일이 쭉 있는데, 쉴 새 없이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한민족을 쓰시기 시작하신 것은 19세기 말부터입니다. 한민족은 제일 마지막에 시작하셨어요. 중국도 7세기에 네스토리안들이 가죠. 일본도 16세기에 그 프란세스 하비에가 들어가서 해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짧은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한 일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큰 대목 하나가 디아스포라를 전 세계에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가 세네갈에 대사를 가니까요, 그 거기에 한 20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여섯 가정이 교인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서, 대사님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합류하시죠. 그래서 아 그렇게 하시죠 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드디어 개척교회가 돼가지고 다 커져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네갈 사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 디아스포라는 한인 디아스포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디아스포라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비율빈 더 많아요. 그렇지만 가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독특한 그 저희 행동을 시키시는 게 한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하면 아까도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오정호 씨 설명하셨지만은 우리 외무부에서 북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300명 이상의 교인은 교회를 조사시켰어요. 몇 년 전에. 300명 이상 되는 북미주, 미국,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 수가 5,500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산해보면요. 300명 덜 되는 교회가 엄청 많다고요. 그죠? 여기저기. 중남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중앙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의 개인의 추산으로는 절대 인용하지 마십시오.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적어도 15,000 이상의 한인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 특히 미전도 부족 선교의 기지 역할,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아 지역에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큰 그림을 이제 보자 이거죠. 그런데 캐나다를 가보니까요. 거기에서 시작한 게 이제 오늘 이미 벌써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에 쏟아져 들어오는 소수민족, 동남아가 많고 아랍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호주 가보니까 호주는 호주대로 거기 쏟아져 들어오는 소수민족들을 위한 사역을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시작했어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개 교회가 있다 그러면 1개 교회 정도가 거기에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셔가지고서 소수민족 시작하셨는데요. 여기 좀 자세하게 있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한 숫자 같은 거 얘기 안 하겠지만 캐나다 토론토거든요. 영락교회가 있는데 송민호 목사교회 있는데 따로 CMCA라는 기관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오는 소수민족 교회를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2014년에 1년 동안에 한 일에 보고 2015년에 할 일에 보고 이걸 제가 받아보니까요. 지금 소수민족에게 들어오는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금 몇 개 세워줬어요. 벌써.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들이 한 10개 정도 줄을 서 있어요. 이게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를 시키셔가지고 선교제에 가서 주로 처음에는 교포 상대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기 마찬가지죠. 교포 상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소수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교회를 세워주는 걸 봤고 그런데 거기 세워주는 교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고향이 있어요. 다 자기 나라에.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네시아에. 네팔이면 네팔에.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또 하면서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역선교도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사실은 시드니에서 저 시드니 아니라 이 호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몇 교회만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놀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디아스포라 교회를 전 세계에 흩어진 확실한 계획이 있고 디자인이 있구나 하는 걸 믿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호주하고 캐나다에서 소수민족이 뿐 아니라 지금 원주민 사역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 한인교포교회가. 원주민은 뭡니까? 호주는 에보리진 55만이 아직 남아있어요. 미국, 캐나다는 원래 인디안이 120만이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인들 옛날에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정부가 저기 있으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뭐 돈을 뭐 막 대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직장 없이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도박 시작하고 술 먹고 마약 시작하고 해서 그 원주민들의 사회가 지금 점점 타락을 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요. 이게 그냥 저절로. 물론 호주는 호주 선교사들이 캐나다는 캐나다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백인들에게 끔찍한 일을 너무 당한 이 사람들은 백인이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런데 한국 분들이 하는데 이제 그 사회 형편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잠깐 홀리스틱 미션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꾸 교회 세우는 거에만 열중하는데 예수님은요 병든 자가 왔을 때 아 난 나의 내 관심은 너 영혼이지
아픈 거 상관없어. 미친 거 관심없어. 배고픈 거 관심없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항상 사람을 대하실 때 전인적으로 대하셨다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개척만 자꾸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 교회 개척해서 오는 사람들 또는 오고 싶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질병 문제, 빈곤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다뤄주는 게 그게 전인적인 그 이 어프로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호주에 있는 몇몇 교회들, 캐나다에 있는 몇 교회들이 그걸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거기까지 한 것도 또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기획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일처럼 생각이 되어서 깜짝 놀랐는데 더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호주는 이제 유나이팅 저시라고 있어가지고 교단을 다 합친 것도 있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교단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카나다는 카나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그 에반젤리칼한 그런 목사님들이 이 기존 교회는 지금 다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호주도 그렇고 백조 카나다도 그렇고요. 백인들 교회 가보면은 대체로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세를 내고 쓸 만큼 자기네들이 교회를 운영할 능력조차 없고 이런 형편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백인 목사들이 한이 이런 소수민족 사역과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와서 동역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동역을 하자. 저는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는 사역이 지금 2000년 계속이 됐는데 예수님 이래로. 그런데 지금 제가 유럽에서 프랑스 대사도 하고 오스트리아 대사도 하면서 유럽을 관찰했다고요. 여기 우리 제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런데 물질적 좀 너무 과장같이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물질적으로는 1인당 버캐피타 인컴이 5만 불, 6만 불입니다. 그런데 한 껍질 열어봐서 영적 정신적인 상태를 보면요 거의 파산 상태고 또는 기울어져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또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제 이머징 처치 한 이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내일은 이제 우리 최 선교사님이 잘 말해주시겠는데 그렇다면 이 선진국들 서양 문명이 가는 그 말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소득이 1만 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버캐피타 인컴을 5만 불, 6만 불로 만들면은 우리 사회가 아주 정의롭고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더 나쁜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말로 다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정신없이 서양 사람들 하는 식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서는 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때 그러면 유럽 또는 호주, 캐나다, 미국 같이 이미 오랜 전통 있는 나라지만은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교회도 부흥을 시키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지옥으로 보낼 생각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주 기막힌 심지어는 그 댈러스 윌라드가 쓰는 용어가 Divine Conspiracy가 있는 겁니다. 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근데 그 디자인 속에 저는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인 교회가 기울어져가는 백인 교회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를 찾아와서 동역하자는 얘기는요. 만일에 이 영혼 구하는 고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 거기에 충실한 교회를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까? 안 도와주실 겁니까?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린 자꾸 뒷부분만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가서 증인이 여기 자꾸 강조하는데 바로 그 앞에 대전제가 뭡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재주,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라오스에 와 계시고 베트남에 계시고 캄보디아에 계시고 이런 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우리가 오늘 복을 들었지만요
그게 인간이 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고 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온갖 경험을 겪게 하시면서도 지금 영혼 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 주산하기를 하루에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요, 수천 수만의 영혼이 지금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밤낮같이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를 시켜서 하시는 일은 이 기울어져가는 백인 교회들이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하고 힘을 합쳐서 만일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뭡니까? 영혼 구한 일이죠. 뭡니까? 주변에 있는 쏟아져 들어오는 소수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 이 일에 만일에 백인교회가 같이 인볼브가 돼서 하면 전 그 백인교회가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최종상 선교사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노란 얼굴을 가진 최종상 선교사가 백인 교회를 열어가지고요, 아모스 교회를 열어가지고 백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영국 교회 수만 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3천 개 교회가 남았어요. 다 팔려나가고 한국도요 이 식으로 나가면요 그 멋있게 세워진 교회들,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는 이 건물의 파사드를 못 고치게 돼 있습니다. 앞에 부분 이건 다 남겨놓고 속은 얼마인지 고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그 최정선 선교사 사진을 보내왔는데 옛날에 기가 막힌 멋진 그 교회들의 모양을 보이는데 이거는 모슬림 사원, 이거는 힌두 사원, 이건 카지노, 이거는 레스토랑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무지하게 막 짓고 있는 교회들 모릅니다. 우리가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최빈국에서 이 정도로 올라왔다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요 더 빠릅니다.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5, 60년 후에 우리 세대가 지나간 후에 한국 교회의 실상을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되면요, 그 지금 막 짓는 교회들을 팔려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울어져가는 백인 교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씨를 붙이는데 그 불씨 붙이는 역할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시키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이 동남아 오늘 아세아 포럼에서 말씀 다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우리 한인을 시켜서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수단으로 쓰고 계시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포럼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한 번도 안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세계 선교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라다임 쉬프트도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환경이 달라진 데 따라서 또 하나님이 20세기 초까지는요, 초반까지는 백인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죠.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제3세계가 늘어나서 지금 제3세계 선교사 수가 서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이 넘습니다. 근데 그 제3세계 선교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한인들이고 또 한인들 중에도요, 선교사도 있고 또 뭐 나가서 하시는 좋지만 교포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특정한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 여러분께 결론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어디에 자리매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교회 선교만 바라보고 있고 이건 마치 우리 교회가 이루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한국 교회 사고 방식을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하고 있는 일이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 속에 우리를 위치시켜야 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중요하지, 내 교회, 내 가정, 내 개인이 뭘 이룩하느냐 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가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결론 삼아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디아스포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쓰고 계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모델 중에 독특한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